네, 여러분 지금 문명 비욘드 어스플레이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시작한 지 어느덧 83턴. 예, 시간 빨리 지나가네요, 역시. 턴제 게임, 특히 이제 시드마의 문명이 이제 문명하셨습니다라는 말로 유명하듯이 한번 시작하면은 금방 눈뜰새 없이 금방 지나가게 되네요. 어느덧 새벽이 가까우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우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그 외계인 주둔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없다. 잘 육안상으로요. 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 활성화를 시켰을 때 모양 아이콘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플레이할 때 살짝 보니까 이게 제 마우스 표시되는 이 위쪽 부분 있죠? 그 보시면 이제 탭 지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요. 뭐 사막 언덕 도끼 뭐 이런 걸로 이제 도끼가 어디 있는지 볼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외계인 주둔지도 외계인 주둔지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쪽은 외계인 주둔지가 있다. 그걸로 육안으로 표시가 안 되면은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요 탭으로 탭창에서 보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자원이 많이 있으면은 저기 구별이 어디가 뭐 있는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제가 아까 좀 테크창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반에는 지금 이 조화, 순수, 우월 이렇게 레벨이 3개짜리가 있는데, 전 순수를 갔잖아요. 순수를 갔는데 순수가 조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1레벨만 올려도 외계 생명체는 탐험가 유닛이 있는 타일을 공격하지 않음.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지금 여기 탐험가가 있는데, 지금 마음껏 그냥 상대방 이렇게 그 본진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해도 공격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상대방 요거 주둔지만 폭파하고 빠지는 식의 플레이도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드론 좀 회복을 해주고, 지금 HP가 87이 있는데 막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병대도 네, 회복해주고요. 자, 일꾼이 있는데 이쪽 섬유질 재배지 건설을 해야 되겠네요. 재배지 건설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감이. 자, 이거 조금 자원상을 좀 살펴보니까 다른 거는 예 그다지 문제가 없고, 티타늄 두개 아까 캐기 시작했으니까 두개 들어가기 시작했고, 문화는 6만큼 들어오고,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건강. 이게 이제 문명에서 그 위생과 행복도를 합쳐 통합했던 개념이 이제는 이 비욘드 어스에서는 이 건강인 것 같은데, 이게 건강이 마이너스가 붙을수록 보시면 도시에서 마이너스 10% 과학과 문화가 페널티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건강을 올리는 쪽으로 조금 테크를 조금 약간 변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이 지금 모자란 상태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순수 쪽 테크가 아마 건강에 조금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면은 컨셉상 이 테라포밍이 안돼 있는 외계 행성에 들어왔으니까 그 콜로니 주민들이 건강이 좀 나쁘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이념으로 생각으로 봐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근데 에너지는 뭐 5만큼 들어오고 있고요. 과학은 17만큼, 83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생산 상태를 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이젠 건강 위주로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군사보좌관이랑 경제보좌관이 교육청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네요. 이걸 빨리 올리라고. 뭐 생산력 플러스 2 정도 들어가는 도시에서 교육료 2개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요 원대를 하나 올려주죠. 자, 그리고 지금 도로가 완성이 건설이 가능합니다. 도로 건설 가능하니까 도로를 좀 건설해주고 해주려고 했는데, 이쪽이 조금 예 레실린 방목지와 함께 개발 시 플러스 1일 정도. 이게 좀 궁금하다. 이게 뭐가 이게 사치 자원, 문명에서 사치 자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디다 쓰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서, 키틴질 이런 거 레실린 그냥 자원 이름인가요? 뭔가 사치 자원처럼 뭔가 있지 않을까? 행복도라든가. 문명 같은 경우는 행복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한번
백화점 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원 같은 거. 기본 자원 사용한 도시는 산출량이 늘어난다. 자원을 교역할 수도 있고, 산출량이 늘어난다 정도밖에 없을까요? 여긴 또 한글 입력 정상적으로 받네요. 아까 도시 이름은 왜 한글 입력이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검색하는 데는 자동으로 문제 없이 받네요. 희한하네. 이건 좀 패치됐으면 좋겠네요. 자, 레실린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어떤 자원인지. 방목지가 필요한 자원이고, 곤충류에서 얻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됐네요. 이게 보통 기본 자원인가요? 레실린의 기본 자원이네요. 그럼 레실린. 글쎄, 전략 자원, 기본 자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유물 자원은 뭐 특별히 저희가 캐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 부유석 석유, 제노메스, 지열, 티타늄, 파이락식스, 파이락사이트, 요거는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인데, 기본 자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보았다시피, 전문화와 개선 촉진 정도? 산출량 보너스 정도? 얻는 선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도시 내에서 한번 보면은, 딱히 뭐, 추가적으로, 그냥 뭐, 개발했을 시, 뭐, 하나 더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뭐, 그래도 거대는 가능하겠죠. 외교 한번 창을 보면은, 한번, 어구, 얘는 지금, 딴거 올렸네. 이게 뭐죠? 조화 올렸네요. 슬라브 연맹은. 그래서 지금 자원, 전략 자원만 가능하네. 전략 자원만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기본 자원은 생산량 올리는 거 정도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많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산업, 글쎄요. 네. 뭔가 이젠 자원마다 플러스 1되는 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 자원인데, 글쎄 제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복잡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있다는 거. 여기 캐러 가겠습니다, 한번. 여기는 휴식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리고 테크 쪽을 좀 설명을 아까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테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좀 중요한 테크가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살펴봤는데, 이 생태학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요 초음파 펜스 올릴 수 있고, 토착생물 보존소, 요건 별 필요 없는 거고, 도끼 격대 장치, 궤도 유닛으로, 도끼를 중앙에서부터 제거하는 거. 궤도에 유닛을 올리면은, 타일 범위 내에 도끼가 제거되는 거겠죠? 그럼 도시 근처에다가,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초음파 펜스가 외계 생명체 유닛이 도시에서부터 이탈 인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아까 그 시즈 윔 같은 경우, 이 초음파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도시를 파괴하러 못 들어오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이 생태학 중에 초음파 펜스를 올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가 나오겠죠? 자, 탐험가가 지금 탐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외계인 주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쏙 들어가면은, 네, 외계인 주둔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탐험가 하나 단독으로 보내서.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 제가 배웠네요, 플레이하면서. 저희 드론 하나 사가지고 탐험을 좀 해보자. 바다도 날수 있을 것 같거든? 바다 쪽 탐험을 해보고, 그쵸, 지도 좀 밝힐게요. The five 자, mythical 불가사의가 creatures are 완성됐습니다. 유전자 보관실. dragon, the 식량 4 unicorn, 올려주고, 문화 the 1 올려주고, griffin, 모든 the 도시에서 llama, 식량 the chimera. 10% 성장. 근데 불가사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도면 같은 게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좀 뭐가 좀, 이 도면에서 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했는데, 달랑 도면만 나오네요. 이건 조금 실망? 실망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실망했다는.
멋있지가 않네, 불가사의가. 제가 제일 불가사의가 제일 멋있다고 느꼈던 게 이제 문명 3탄인가요? 3탄인가 4탄인가 동영상으로 이제 플레이됐던 거 있죠? 불가사의 문명. 그게 제일 나았던 것 같은데 갈수록 간략화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자, 생산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교육을 좀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건강이 좀 나쁘니까 건강 위주의 건물도 올려봅시다. 세포 배양소. 건강 플러스 1, 과학 플러스 1. 유지비가 1 들어가고요. 하나 올려주죠. 타운인데 묘들이 없네. 그럼 잠깐 도시로 들어와서 모듈 채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야, 이쪽 진짜 밭이네요. 외계인 밭이네. 네, 일꾼 여기 도착했고 이젠 방목지 건설 레실린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목지 건설을 해줬고요. 네, 바다 위도 문제없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상당히 좋네요. 갈수록 건강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내려왔고. 요 티타늄 가지고 뭘 생산할 수 있겠죠? 뭐 가벼운 무슨 유닛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퀘스트가 지금 받아놓은 게 있나요? 1급 비밀 퀘스트 컴퓨팅 연구. 요거는 지금 못하는 거고. 낯익은 외래 종체 2장. 티안공의 생물 연료 플랜트 건설. 티안공에서 생물 연료 플랜트. 생물 연료 플랜트가 어떤 건물에 나오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 생물 연료 플랜트 건설할 수 있는 테크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생물 연료 플랜트 이렇게 검색하다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한참 걸릴 테니까 아까 그것처럼 검색을 해봅시다. 생물 연료 플랜트. 예, 바로 나오네요. 생물학 쪽에 있네요. 이렇게 검색이 쉽게 되는 거, 이렇게 한 방법 중에 하나 있네요. 45 테크, 좀 테크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화학 부탁 개발되고 생물학 올려주면은 생물 연료 플랜트 건설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괜찮은 게 순수 친화력 하나 더 올려주는 혜택이 있어서 이것도 올려 개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생물학 쪽 개발해야 된다는 거. 요 테크를 빨리 순수 테크를 빨리 올려서 이젠 유닛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자, 일꾼 도착했고요. 이쪽 농장 건설. 부양석은 현재 개발이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우선 이쪽 개발하고 가볼게요. 현재 무슨 특별히 이런 특수 전략 자원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우선 요 근처에서 한번 대기를 해놓읍시다. 경계. 그리고 펜스는 이제 요걸 방어한다는 건 알겠는데, 교역로 방어하는 건 있을까요? 교역로 방어하는 거? 네, 언뜻 안 들어오니까 요 혹시 없을 수도 있고요. 요 교역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나중에 한번 게임을 하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트가 업데이트 됐네요. 화학으로 더 나은 삶을. 지구의 제약 산업은 21세기에 절정 이루었습니다. 퀘스트 결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약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끊어내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었죠. 이제 제약 연구소가 세워졌으니 소망을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어떤 약물을 제조하느냐? 신체 기능 향상 아닐까? 아니면 수면 연장으로 갈까? 신체 기능을 향상을 해주면은 제약 연구소에서 플러스 1 과학. 수면 연장에 집중하면 플러스 1 건강. 근데 건강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수면 연장의 꿈 헬리코박터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학으로 더 나은 삶을 제약연구소에서 플러스 1 건강.
이렇게 테크가 선택지에 따라서 퀘스트에 따라서도 테크 자체의 효능이 좀 달라지고 건물 자체의 효능도 달라지는 그런 게 있네요. 네, 여기 회복 다 됐으니까 마을로 들어옵시다, 병사들. 그리고 드론 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밝히고. 자, 생산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교역 호송대 하나에서 교역을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해줍시다. 3탄밖에 안 걸리니까요, 건설하는데. 자, 지금 건강이 좀 줄었네요. 플러스 2. 네, 일꾼 이쪽 레신릴 다 건설됐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건설이 가능한지. 제노메스 아직 건설이 안될것 같은데, 개발이 안 돼서. 지금 웜이 시즈 웜이 지금 여기 들어왔네. 이 근처에 있어요. 마을 근처에. 무섭죠? 시즈 웜. 자, 교역 호송대 개발이 됐고, 교역로 하나 설립해서 가봅시다. 프린랜드? 프린랜드에 교역하면은 에너지 4, 과학 3, 에너지 2, 과학 1. 예, 프린랜드. 이쪽으로 교역을 보낼게요. 교역로가 이렇게 이어졌네요. 이것도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남쪽으로 오는지, 지구가 둥근지 한번, 지구는 아니지만 행성이 둥근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성이 둥그니까 별이겠죠? 설마 네모내진 않겠지, 별이. 자, 불가사의 10턴 걸리는데, 불가사의 하나 건설해볼까요? 스텔라 코덱스. 궤도변이에 대한 10% 생산력이 이 도시 주변에 궤도변이가 4만큼 증가. 네, 폴리스틸 에일리아가 콜로니사의 부와 물자를 교환할 강력한 무용력을 생겨서 기쁘대요. 알겠습니다. 별 마음에 안 들게 생겼지만 기쁘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새 기술 연구 완료했고요. 유전자 설계 건설이 됐네요. 유전자 정원, 클론 플랜트, 체외 발생 팟, 요거 3개. 요거는 클론 플랜트는 제노베너스를 개발하 작업이 가능하다는데, 제노메스를 개발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테크 올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먼저 올릴게요. 연구를, 우리 펜스 있잖아, 펜스, 총 펜스. 이거 먼저 올려야 돼요. 여기 들어오려고 좀 들어올랑 말랑해요, 위미. 무섭죠? 자, 그리고 퀘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 수리 시설 먼저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상 유닛에 대한 10% 생산력. 글쎄, 여기 유닛 생산할 도시는 아니라 그냥 관광 관련된 거, 세포 배양소, 클리닉. 클리닉이 더 좋네요. 건강 2 올려주고 과학 1.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네요. 클리닉. 이거 다 가까이 다가가지 맙시다. 좀 멀찍이 있을게요. 윔 근처에 있지 말고. 아, 여기 위도 못 올라가네. 왜 여긴 위도 못 올라가지? 여기 위도 못 올라가네요. 자원팟 발견했고. 아, 여기 먹으려고 했더니 여기 싹 들어갔네, 또. 좀 기다리죠.
자, 그리고 여기 제노메스를 개발하려고 왔는데 이게 과학기술이 필요하대요. 제노메스 자원에. 이거 아까 그 개발한 게 제노메스를 개발할 수 있는 테크가 아니었네. 딴 테크를 올려야겠네요. 그럼 도로 건설 먼저 해주자. 이쪽 도시랑 티안공이랑 QN을 좀 이어줄게요. 자, 교역로는 다시 한번 세크톤으로 보내주고. 이게 왜 자꾸 보내야 되는 게좀 귀찮네. 한번 보내면 계속 유지됐으면 좋은데.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없애버릴까? 아니, 때려버리자. 멘티스들. 아, 멘티스라고. FTL을 자꾸 하다 보니까 멘티스란 말이 딱 나오네요. 멘티스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멘티스랑. 그리고 여기는 뭘 건설해야 될까? 자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식량 두 개, 식량 하나, 생산 하나짜리. 식량 세 개짜리로 그냥 늘려버릴까요? 네, 농장을 건설할게요. 미덕 개발합시다. 지금 이쪽은 미덕 쪽 다섯 개다 오픈이 돼 있고, 이쪽 번영 쪽으로도 하나 올려도 될것 같은데요? 그럼 딱히 지금 제가 원하는 건강이 필요한 그건 없으니까, 절약 번영 중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무료 일꾼 획득, 그리고, 아, 정신력이 좋네. 플러스 7 건강. 건강을 7이나 올려주네. 이거 하나 해주면은, 네, 그리고 이거 개선된 자원 유형당 플러스 7 건강. 번영 자체가 건강 쪽을 올릴 수 있는 테크네요. 번영이 거의 필수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럼 이쪽 올리기 위해서, 예, 획기적 노동력, 무료 일꾼, 유닛 획득. 자, 이게 오픈이 됐고, 여기 왼쪽 보시면 시너지 효과로 이쪽 라인에서 다섯 칸을 다, 여섯 개를 다 올려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쪽에서 하나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길잡이. 아니, 길잡이면 이제 탐각 유닛에 탐사를 세개 생성 가능하고, 이건 좀 좋겠네. 한번 가서 충전 안 하고 세번쓸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겠지만, 먼저 차분차분하게 이쪽 먼저 올리자. 전초기지 선사속도 30%. 그닥 지금 필요 없는 거지만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자, 일꾼이 지금 들어온 건가 새로? 탐험가 왔어요. 탐험가 이상한 거 발견했대는데? 유물? 아, 여기 유물. 탐험대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도시까지는 들어가야 돼. 해주고. 여기도 수리. 여기서 도로를 만듭시다. 이쪽도 도로 건설. 탐험가다 왔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막혀 있네. 잠깐만. 포수를 좀 빼주고 탐험가 넣어주자. 기병대도 이쪽 좀 치워주고. 네, 경계. 그다지 도시에, 네, 이쪽 먹었고요. 자원파 찾아냈네요. 자원파 찾아냄. 에너지 70 들어왔고. 이건 좀 쉬었다 가야겠네요. 자, QN 힘이 5명이 됐고, 건강도 하나 올라갔네요. 기병대, 여기서 경계. 알짝거리는데? 슬라브 애들이 알짝거리네, 우리 땅이 옆에서. 네, 퀘스트 업데이트 소식. 세포 배양소 관리자들이 엄청난 발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발견했지? 토착 동물군을 연구하고 유전 교배한 결과. 세포 분열 그대로 모방하는 생물 유기화학 그물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가 봐요. 이 그물망을 생산품에 통합시키면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대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실현시키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물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저는 뭐 도시 생산에 배정하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군사 유닛의 5 생산력? 그럼 군사 유닛이 더 5% 정도 더 빨리 생산되는 건가요?
전 도시 생산에 배정을 하자. 네, 도시 생산에 배정. 도시에서 생산이 더 잘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타운과 예, 수도에서 충전하고 살짝 회복까지 하고 갈게요. 그래도 경계. 여기는 좀 쉬었다 가야겠네. 현재 체력이 50. 여기도 경기 상태로. 자, 생태학의 연구 완료됐습니다. 도끼 격퇴 장치, 토착 생물 보존소, 그리고 초음파 펜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건설할 수가 있고요. 궤도 유닛을 하나 발사할 수 있다는 그 독소 없애는 궤도 유닛인가 봐요. 잠깐만, 그리고 이거 도끼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 체력 60 차거든요. 그냥 여기서 채울 때 도끼에서 한번 체력 채워보죠. 60에서 얼마나 차는지. 아까 10 찼어요. 도끼 없는 데선. 자, 이쪽 올렸으니까 또 뭐를 올려야 좋을지. 되도록 추천해주는 거 올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과학 보좌관이 컴퓨팅을 추천하고 있네요. 별론데? 자율 초월 올리는 거. 글쎄, 화학 쪽도 테크 올리라고. 화학 쪽도 괜찮은데요. 석유 표시하고 석유 뭐 건설할 수 있고. 네, 화학 쪽 하나 올려보죠. 자, 슬라브 연방에서 레지날드 대 알란 카이가 싸우고 있네. 그냥 관심 없습니다. 거의 외교는 쓸모가 없네요. 예, 거의 외교는 쓸모가 없고 문명5의 외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교는 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고 게임 플레이 하는데. 네, 체력 60 얼마 찼나요 지금? 75. 예, 15 정도 더 차네요. 도끼에서 체력 채우면은 평지에서 체력 채우는 것보다 5 정도 더 올라갑니다. 자, 도로 건설해주고. 예, 타운거 왔는데 아까 어디 이쪽 이었는데 아, 여기다. 추락한 위성 이쪽으로 탐험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탐험 쪽이 조금 강화됐다는 게 좀 문명과 다른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젠 외계 행성이다 보니까 탐험 쪽을 이 좀 더 강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탐험대 보내는 걸. 탐험이 좀 필수 유닛이 되겠네요. 자, 화학 연구 완료됐고요. 연구소 재활용 장치, 석유 표시 유정. 석유가 근처에 있나요? 저희 이쪽에 있다. 궤도인이 다수가 사용합니다. 석유 전혀 밖에 있는 행성인데도 석유가 나온다는 거. 지구가 아닌데도 재밌네요. 그리고 일꾼이 지금 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도로까지. 네, 드론 다 회복이 됐고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건 뭐지? 이쪽 타운과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예, 효과가 없네요. 그 다음 연구는요, 지금 화학 쪽 올려줬잖아요. 생화학 석유화학 플랜트. 이건 별론 것 같은데. 석유가 있으면은 부가적으로도 좋은 그런 테크 인 것 같고. 지금 올렸던 것 중에 괜찮은 걸 좀 찾아봅시다.